사랑의 교회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감사 예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남미 칼렛 대표, 고용규 목사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헌당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새 성전이 알곡이 넘치고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 헌당을 축하했습니다.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3년 11월 30일에 입당해 약 5년 6개월 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.